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중풍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낯설지 않은 익숙한 본문이죠. 마가복음 강해를 할 때도 한번 다루었었고, 특별히 저녁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강해를 할 때도 다루었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굳이 다시 다룰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마태는 마태로서의 관점이 새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9장의 첫 번째 중풍병 환자의 사건은 마태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많은 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이미 전제하고 선포하십니다. 자,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그 나라 다음에 나라가 있으면 무엇이 같이 와야 되죠? 권세입니다. 권세. 그리고 그 권세 끝에는 뭐가 소개되어야 될까요? 영광이에요. 이 주기도문 속에도 이 부분이 가르쳐질 정도로 이 세 가지 주제는 마태의 기록 속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세 가지 단어를 한번 기억하십시다. 첫째,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5장서부터 7장까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할까? 산상설교라는 과정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나라. 그리고 8장서부터는 그 나라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는 나라냐? 해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폭풍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드러내세요. 그게 나라와 권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권세가 어떤 영광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그것이 오늘 이 9장에서 만나는 중풍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다룰 주제이기 때문에 누가가 다루었던 기사의 내용과 마가가 다루었던 같은 본문의 기사의 내용과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에 기대를 가지고 쫓아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9장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앞서 8장의 사건을 얘기했죠.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로 몰살당하는 기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의 실증적 증거를 우리가 지난주 돼지떼의 몰살을 통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돼지떼를 쫓아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적인 논리에만 붙들려서 그 마을에서 예수를 쫓아내요. 예수님은 쫓김을 당해서 다시 배를 타고 되돌아 건너와서 지금 1절을 보면 이렇게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라고 불리우는 마을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치유와 권능을 펼치셨던 가버나움 지역을 얘기합니다. 가버나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2절의 설명 속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상세히 한 문장 한 단어를 곱씹어 가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여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마비된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비슷한 유형의 병이 뇌경색 환자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이 꼭 그 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뇌경색 증상을 내포하고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침상에 누운 환자는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마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다가 그동안 우리가 좀 이렇게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던 해프닝이 하나 이 속에 감춰져 있구나. 이 본문을 다룬 글이나 설교 제목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주로 다루어요. 중풍병 환자와 네 친구의 믿음. 그래서 친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친구라는 표현을 1절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걸 설명하다가 그냥 우리식 개념에서 붙인 하나의 친근스러운 수사적 표현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꼭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뭐예요? 마을 사람들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유난히 공동체성을 강조한 삶의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정도는 저 집에 먹을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유난히 강조한 생활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그냥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누가의 기록을 유심히 보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앉아 있었는고 하니 누가의 기록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고 밝히고 있어요. 또 마가는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라고 밝히고 있어요. 어쨌든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아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침상에 놓은 환자를 데리고 그 이스라엘 집의 구조대로라면 바깥으로 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해서 그걸 들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집 구조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견고한 건축 기술이 아니란 말이죠. 콘크리트 같은 구조라면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지붕을 어떻게 뜯잖아요. 이것은 뭐 자작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얹은 정도의 지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붕을 뜯어요. 그러면 가만히 그 정황을 리얼하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안에는 사람들이 꽉 둘러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한켠 지붕 위에서는 그 지붕을 지금 뜯어내고 있어요. 그럼 안에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환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달아내린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친구가 아니라.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장면에 대한 공관복음의 기자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봤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 환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환자가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지 않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한 걸로 보아서 예수님의 초점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간 네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의 환자를 고치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가까운 기억을 여러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 앞서 주간에 8장을 강의하다가 백부장의 믿음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셔야 돼요. 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을 고쳤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습니까? 하인을 고쳤어요. 오늘도 패턴이 똑같아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고친 게 아니라 그 침상에 누운 사람을, 환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유난히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성경에 어디 이런 정도의 극찬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굳이 이스라엘 상태와 비교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자세하지만 두 가지 시선을 놓쳐서는 안 돼요. 도대체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보셨다는 얘기인가? 아마 여기 극찬을 생략한 걸로 보아서 백부장을 칭찬할 때처럼의 그 정도 믿음은 분명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침상의 환자는 고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그들의 믿음은 어떤 상태의 믿음이었을까? 종합해 보면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난데 그 소문을 요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안에 빼곡이 들어앉아서 운신할 틈도 없이 앉아있는 이 사람들도 분명 그 정도의 소식과 소문은 다 듣고 앉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침상에 지금 누워져 있는 이 환자의 상태도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데리고 온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보았다는 믿음은 어떤 상태의 믿음을 보았다는 걸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굳이 8장에서 만났던 백부장 정도의 그런 믿음은 틀림없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흐릿한 믿음이나마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 한 마을에 오랫동안 지켜본 한 사람의 슬픈 운명에 대해서, 이 고단한 인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환자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환자에 대한 고통의 마음을
입에서 그 아픔을 적어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기에 눈에 띄는, 그리고 눈에 띌 정도가 아니라 무모한 행동까지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여러분 마을 사람들에게 한 소리 듣죠. 저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닌데 저걸 굳이 저렇게 지붕까지 기어올라가가지고 저렇게 지금 소란을 떨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이 마을 사람 몇은 그래도 그분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낫다지 않냐, 이 사람 이번 기회 놓치면 영원히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어, 우리 데려가 보자. 그래, 어디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봐주신 거예요. 여기 감격이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백부장 같은 믿음은 아니었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뭐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지의 믿음은 아니었을지라도 뭐에 대한 태도만은 분명했습니까? 이 불쌍한 침상에 누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동네 한 영혼에 대한 아픔만은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사람 데리고 그분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리고 아이들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을 잘 보세요. 뭐 카메라로 표정을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잘 듣고 아멘하고 계시죠? 예. 2절을 다시 보세요.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예수님이 이 침상에 누운 환자를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었죠? 한번 우리 화면 넘어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작은 자야. 예. 잘 따라하셨어요.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아들아, 얘야, 아주 친근한, 그리고 아들을 부를 때 표현하는 그런 유대식 표현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침상에 누운 사람은 놀랍게도 어느 성화의 그림의 모습처럼 수염이 이렇게 나고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한창 피가 끓고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호칭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건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작은 자야 따뜻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네 병이 나을지어다.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질 않고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다고요?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예수님의 발언입니다. 여러분 헬라 성경의 원문을 보면 2절이 시작될 때 2절이 시작될 때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해석 한 단어가 있어요. 이두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그게 이제 아마 번역 과정에서 이건 뭐 빼도 본문의 의도를
그렇게 흐트러뜨리진 않겠다 해서 소울이 여기서 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원래는 이두라는 단어가 해석이 돼 삽입되어져야 돼요. 그 이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보라. 따라서 하셨죠? 보라. 그 뜻은 언제 주로 쓰는 표현인가 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정식으로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는 단순히 병자를 회복시키고 고친 사건 정도의 모모를 이해가 담긴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공개적이고 정식적인 크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설치한 이야기 주제란 말이에요. 어떤 주제예요?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일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구조를 쭉 옆으로 펼쳐놓고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권자들과 본격적인 정면 승부와 갈등의 시작이 9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9장서부터. 그러니까 9장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왔고 무엇을 위해서 왔고 나는 누구이며 이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시작점이 바로 이 9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중풍병 환자의 회복과 고침의 사건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여러분 듣고 보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고자 하는 치유기사입니다. 아니, 치유기사를 넘어 예수님은 여기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딱 당시 보편적인 유대 사람들이 척 들으면 대번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신성모독이로다.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게 당시 유대 사회의 정통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사회에서 자랐고 그 문화를 잘 아실 텐데 그 정도 모르고 이런 발언 했을까요? 대번 반응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3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배우셨겠지만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자, 누구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설명하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신성 모독이로다 이 얘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죠. 마땅히 나와야죠. 대번 서기관이 속으로 그 반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시고? 아시고. 여러분 아시고라는 말은 원래는 보시고입니다. 보시고라고 번역을 해야 이 성경 마태 기자의 의도대로 대꾸가 맞아요. 어느 본문하고 2절하고. 2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근데 4절에서는 서기관의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자,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서기관의 악한 생각을 보셨어요. 둘 다 봤어요. 그러면 서기관의 생각을 보셨다는 것은 서기관의 어떤 생각을 보셨다는 겁니까? 원래 죄는 어떻게 사해지냐 하면 죄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속죄물을 드릴 제물을 잡아다가 성전에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고 대리자인 제사장으로부터 죄사함의 선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 역할을, 그 종교적 직무를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그 과정 생략하고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게 생략된 게 아니죠. 지금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 중에 참된 제사장은 예수님이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제물은 어디 있어요? 본인이 제물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나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발언 중에 아주 중요한 발언이 오늘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죠? 인자가, 인자가. 이 인자라는 말은 앞서 8장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8장 몇 절을 보시냐면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한번 나선 적이 있어요. 그냥 우호적 지식에 대한 탐구와 매력을 가지고 아 저도 한번 선생님 따라서 말씀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8장 20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처음으로 뭐라고 소개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이 사건 속에 또 합니다. 오늘 사건 속에 보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뭐가 있는 줄을, 권능이 있는 줄을, 드디어 여기 권세, 권능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아까 우리 서론 시간에 마태복음 4장에서 17절에 뭐가 임한 것을 예수님이 천명했어요. 나라. 나라는 뭐와 함께 온다고요? 권능과 함께 와요. 권능. 그리고 그 권능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영광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마지막 대목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기억나시죠? 예. 지금 이 과정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권능은 무슨 권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죄를 사하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의 치유 기사는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공식에 관한 인식 세계가 있었습니다. 누가 아프다. 또 누가 앞을 보지 못한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9장에 그 이야기 대화가 나오죠?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몸에 병이 들었거나 어떤 신체적인 장기적 고통에 묶이게 되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포괄적으로 넓게는 모든 이 땅의 그런 고통들이 죄의 증상 때문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 죄의 권능을 가지고 죄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인자. 이 인자 사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인자입니까? 인자 같은 입니까? 인자 같은 이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이 그림은 장차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독생자 아드님이 인간의 죄인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메시아의 그림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인자가, 인자가. 왜? 다니엘의 예언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인자가 뭘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여주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6절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세요. 6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 죄사함의 결과로 평생 마비되고 묶였던 몸도 완전한 활기와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이 치유의 결과적 그림 속에는 우리 구원의 궁극적 그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놀라운 이야기가 적용 관점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데 7절을 보십시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능을, 그럼 자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여기서 이런 권능은 무슨 권능이에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권능입니까? 아닙니다. 죄사함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그랬어요. 그런데 원문에 바르게 해석한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자, 8절을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새번역 성경인데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하고는 조금 미세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 차이가 있나를 잘 보세요. 여기 권한이라는 말은 권능이란 뜻입니다. 권세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사람에게 단수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문에 가까운 맞는 번역은 복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가 맞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조지 비슬리 머레이라는 학자가 이 부분에 놀라운 적용을 펼쳐냅니다. 조지 비슬리 머레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마태가
굳이 복수로 이 대목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 복수라면 오늘날 어느 공동체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무슨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까? 죄사함의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참고 구절로 제가 몇 구절 여러분들과 좀 같이 확인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일단 6장을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읽읍시다. 다 같이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인자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세예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금 교회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권세가 있다면 능력 종교가 아니에요. 이 돌들을 명하사 떡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잘못된 권세를 구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추구해야 될 권세의 가치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무슨 권세가 임했습니까? 인자의 백성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임했어요. 1만 달란트의 용서와 긍휼과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권세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교회는 용서가 없고 죄사함이 아직도 땅끝까지 구구절절 필요한 이 피폐하고 황폐한 땅에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덮으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하수같이 강물같이 흘러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그런데 과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수록 우리는 무슨 권세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언어 속에 무슨 권한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20, 30년인데 아직도 나는 왜 이 땅에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신앙 계급장이 됐으면 좀 도를 명해서 떡이 되라 하면 그 정도 권세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위 능력 종교예요. 그건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와 전혀 맞닿지 않는 우리의 욕망이에요. 성경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아드님은 집을 떠나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야 했어요.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흐트러뜨리지 않고 붙잡으셨던 영광이에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기독교의 영광은 모든 걸 거머쥐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서 세상을 휘어잡고 이런 권능,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추구했던 영광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영광이에요. 이것이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빛바랜 길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은 여기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삶의 과제를 던집니까? 8절을 잘 보시면 무리가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권능을 누구에게 줬다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교회에게 준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한 주도 매우 길고 지리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되겠지만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시간 속에서 죄사함에 하나님의 긍휼에 용서의 강물이 우리의 순종과 십자가로 향하여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길에 동반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다우게 탄탄히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3일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